사과는 한국 사람이 가장 자주 먹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인 케르세틴이 산화 손상으로부터 뉴런을 보호하고 항알츠하이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2020년 1월 학술지 생물분자에 게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먹는 사과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청산가리를 먹을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본다면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과 씨에는 시안화물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시안 배당체가 들어있는데 사과 씨를 씹으면 시안화물이라는 독성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소량을 삼켰더라도 거의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성인은 특별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아와 노인은 독성에 약하기 때문에 사과 씨를 먹는 것을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인위적인 왁스, 유동 파라핀을 주의합니다. 마트에 진열된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많지요. 반짝반짝 윤이 나서 더욱더 눈길이 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일부 왁스는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일종인 유동 파라핀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동 파라핀의 경우 체내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섭취 시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계의 항산화력을 가진 물질이 포함되어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또한 사과의 케르세틴은 혈장 속 과산화 지질의 증가를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와 조직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도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피막제가 있던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에서는 유동 파라핀의 경우 빵이나 건조 과일에는 무게 대비 0.15%, 0.02%로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과일을 사용할 때는 기준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일은 껍질에만 사용이 되고 껍질은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섭취하면 자칫 유동 파라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동 파라핀은 소화가 안 되므로 고령이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왁스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로 헹구기만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솔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문질러 씻으면 일부 제거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윤이 나지 않는 과일을 먹어야 하고요. 과일 껍질을 깎아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과의 효능은 어마어마한데요. 치매를 예방합니다. 2020년 8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단에 산딸기류, 사과, 차 등 플라보노이드 함유식품을 적게 섭취한 50세 이상 성인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더 먹은 이들에 비해 향후 2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에서 4배 높았습니다. 사과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인 케르세틴이 산화 손상으로부터 뉴런을 보호하고 다른 항알츠하이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2020년 1월 학술지 생물분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효능은 참 대단합니다.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과체중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매일 사과 300g씩 먹는 경우와 과일 대신 같은 양의 다른 음식을 먹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사과를 먹은 여성의 체중 감소가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는 고섬유질 과일입니다.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키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촉진하고 전체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 때문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장 운동을 개선합니다. 사과는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체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섬유질이 높습니다. 사과에는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인 펙틴이 풍부해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장의 운동을 사과즙이 정상화하며 한편 극도로 약해진 장은 그 운동을 힘있게 하는 정장 기능을 하게 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펙틴은 해독 효과가 높아 이질, 위염 등 장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폐 기능이 강화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장 질환,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연구진에 의하면 사과와 사과 주스를 매일 섭취하면 피토 영양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 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동맥 경화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항동맥 경화 지수가 상승합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스코르빈산, 즉 비타민C는 체내에 생기는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은 인체 세포에 충격을 가하는 산화작용을 억제합니다. 일부 특정한 파이토케미컬의 경우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혈관에 봉쇄를 가져올 수 있는 응고물질을 줄여주며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갈아 먹거나 깎아 놓았을 때 공기 중에 두면 과육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1리터의 물에 1g의 소금을 넣어 만든 소금물에 담가둡니다. 그러면 갈변 없이 사과를 섭취할 수 있답니다. 또한 사과를 보관할 때는 1에서 5도씨 정도의 온도에 보관해야 하며 7일 정도까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과일과 같이 보관하면 다른 과일이 쉽게 숙성하므로 사과는 따로 봉지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사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과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사과 씨와 유동 파라핀의 섭취를 줄여 조금 더 건강하게 먹자는 것이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섭취할 때 주의점과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과일 칸에 사과가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으로 사과를 똑똑하게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국에 넣으면 치매에 걸리는 음식, 치매가 오기 전 얼굴에 나타난 증상과 죽었던 뇌가 다시 살아나는 법, 장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영상이 있으니 구독하여 함께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건강 정보 나누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